그걸 보통 한 소절만 진짜? 아니 이거는 이건 오프 더 레코드로 그러면 네. 그대가 너무 많은 그러면은 네. 주로 시간이 날 때는 뭐 요즘에? 요즘에 앱을 태고 요즘에 뭐 애들이랑 노는 게 일단 첫 번째고 네. 거기서 좀 시간이 난다 그러면 되게 사실 저는 제 분야 아닌 분야에 관심을 좀 최대한 많이 두려고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어떤 왜 뉴스나 이런 거에 즐겨찾기도 뭐 예를 들어 건축 뭐 이런 거 말고 완전 전혀 다른 분야들 뭐 그런 분야들에 오히려 차라리 좀 보면서 대신에 이제 뭐 연애 이런 게 아니라 다른 분야의 좀 테크놀로지들 뭐 그런 거 관심 있게 보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 뭐 자동차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 많이 나오면서 걔네들이 자동차 회사들이 자기네들 테크놀로지를 어떤 식으로 알카이빙하고 어떻게 드라이빙하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도 관심 있게 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 네. 이렇게 그 뭐 신문 보듯이 그렇죠 뭐 그런 거 많이 이달의 리뷰 아니면 무슨 네. 신기술 이런 잡지 네, 그리고 보듯이 스타트업 회사들 이런 것들 어떤 회사들이 요즘에 나오는지 그런 것들도 좀 많이 봐요. 그래서 스타트업이 되게 트렌드가 있잖아요. 항상 보면은. 그래서 뭐 어떤 회사 한동안은 무슨 되게 뭐 홈 딜리버리 서비스가 확 붐돼가지고 뭐 5만 가지가 막 나오다가 또 요즘에는 또 뭐 여러 가지 또 매니팩처 관련된 또 개인의 어떤 커스터마이즈 돼 있는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나오고 뭔가 다양하게 있는데 그냥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쉽게 말하면 내가 이런 어떤 회사를 차렸을 때 누가 돈을 좀 투자를 할 만한 요즘 시기인가? 약간 그런 거 있죠. 그래서 그런 트렌드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 봤을 때는 야 이런데도 사람들이 투자를 하네 싶다가도 그러면 아 거긴 도대체 사람들이 보는 잠재성이 뭘까 이런 거 그런 링크 같은 거 있어요? 링크나 뭐 이런 거 좀 쉐어 할 만한 거? 글쎄요 되게 링크 같은 것들을 뭐 예를 들면 트위터를 네. 이용한다던가 뭐 페이스북을 주로 사용한다던가 그래 페이스북은 요즘에는 거의 쉽게 접하는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그럼 주로 그러면은 네. 이렇게 소셜미디어 같은 경우는 네. 페이스북 네 되게 다행히도 누군가와 이렇게 친구를 맺으면 네. 그 사람들 관심 분야들이 나한테 또 들어오니까 그런 식으로 알게 돼가지고 뭐 그런 식의 것들을 항상 예, 지켜보기도 하고 네. 사실은 그래서 최대한 좀 다른 분야에 초점을 보려고 하는 게 그냥 그리고 사실 어느 순간부터 요즘에 내가 좀 한국이 그리워졌는지 요즘 되게 한국 콘텐츠 위주로 많이 보게 된 것 같아요 저도 한국 언제 갔다 오셨어요? 작년? 재작년? 잠깐 갔다 왔었어요. 그때 집안 행사가 있어가지고 한번 갔다 오고 한국은 웃긴 게 안 가면 안 갈수록 생각이 안 나고 가면 갈수록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뭔가 미묘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작년에 갔다 와가지고 올해도 더 가고 싶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한동안은 뭐 한 5년 정도 못 간 적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오히려 그럴 때는 또 이렇게 막 가고 싶다는 생각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가족은 물론 그립지만 그러면은 네. 주로 시간이 나실 때는 웹서핑? 기술, 웹서핑도 보고 예, 요즘에 영화도 많이 보고 이런, 영화 같은 것도 예, 많이 옛날 영화도 많이 보고 요즘에 되게 옛날 영화 보는 거 좀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게 본 영화가 뭐예요? 그치? 뭐 옛날 영화 다시 보는 경우 뭐 완전 옛날 영화도 아니죠. 뭐 예를 들면 뭐 패밀리맨이나 뭐 되게 나름 그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 영화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가끔 보다 보면은 그러니까 뭐 되게 그런 상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지금 이 모든 기억으로 그 당시로 돌아가면 내가 내 인생에 나한테 뭘 다시 할 것인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 당시로 돌아가도 지금 일을 할까? 그런 식으로 약간 내 지금 어떤 한 바로 직전의 10년을 약간 복기를 하는 시간을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내가 지금 그 당시 지금 내가 왜냐면 그 당시에 내가 지금하고 오게 된 게 어떤 미래를 보는 비전이 부족해서 왔는지 아니면 지금의 모든 거를 갖고 돌아갔을 때도 지금 자리를 올 것인가 뭔가 그런 식으로 약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꾸로 이제 지금 입장에서 나 앞으로 10년을 바라봤을 때 그거를 약간 좀 반추해 가지고 그게 나의 어떤 가치관의 문제로 못 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거꾸로 그 당시로 돌아갔을 때 지금의 거를 내가 볼 준비가 그 당시엔 되어 있었는지 그때 만약에도 내가 뭔가를 느끼고 있었다면 그때 그 마음가짐과 지금 마음가짐이 뭐가 달라졌는지 약간 그런 고민을 가끔 하는 개념으로 봤을 때 옛날 영화 보고 나면 항상 그런 생각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요 근래 좀 즐겨보신 책 같은 거 있나요? 책은 진짜 요즘에 거의 못 봤어요 정말 이거 민망한 얘기인데 진짜 뭐. 활자를 이렇게 책으로 넘기는 아! 그 파친코? 보고 있어요 요즘에 와이프가 그 소설책이에요 그 한국 그 작가가 해가지고 되게 여기서도 유명해진 책인데
그냥 이건 솔직한 얘기를 좀 영어 공부를 좀 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너무 그냥 비즈니스 하는데 필요한 것만 하다 보니까 뭔가 익스프레션도 너무 안 늘어나고, 그래서 좀 소설 개념의 책을 좀 읽어보자. 그래서 와이프가 읽었던 책이 그러지 않아도 집에 굴러다니길래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내가 미국에 벌써 지금 십몇 년을 살고 있는데도 소설책 하나 볼 때 중간중간에 약간 자괴감이 드는 부분이 항상 생겨요. 근데 그게 항상 생겨요. 아니 형, 네. 형 괜찮아요. 저도 마찬가지. 아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에 그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역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고 이랬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난 소설책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르지. 그 대신에 우리는 맨날 봤던 게 뻔한 거잖아요. 뭐 토플 시험 보고 뭐 GRE 공부했으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 뭐 논문 보는 것들, 그 다음에 기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잘 읽어지죠.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은, 한 번은 아주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가족들 모임에 갔어요. 가족들 모임에 갔는데, 이렇게 거기서 제가 이제 가장 큰 형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들 쭈루룩 있었어요. 애기들이. 막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 중학교 다니는 애들. 한 번 딱 앉아갖고서 이제 얘기하는 거 듣고 있는데, 걔네들 얘기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예, 막 지는 요즘 얘기 용어 때문에 예. 그때 제가 그 늙지도 않았어. 20대 후반이었었어요. 근데 뭐 산에 올라가면 멧돼지한테 달린다 막 이렇게부터 시작했고 뭐 이상한 용어들 쓰는데 그냥 모르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굳이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저도 뭐 포인트는 그 보면서 그냥 익숙해지면은 좋겠지만 굳이 안 한다고 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건 아니다 그 정도로. 그냥 딴 거보다 뭐 영어에 대한 거를 딱 보고 나 그런 거 보니까 아 이게 그냥 한켠으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 내가 이쪽에 그러니까 나의 삶이라는 걸 봤을 때 이제 다양한 뭐 재미라고 표현하면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나의 일적인 재미도 있고 어떻게 약간 네, 그렇게 뭔가 언어나 네, 이런 것들 그냥 공부하고 소설 읽고 뭔가 네, 그런 건 좋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아예 그거에 대한 가치를 두지 않고 살았나? 그게 약간 순간 그래서 나중에 내가 나이가 먹고선 생각날 게 어제 만들었던 뭐 빔 모델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식으로 따졌을 때 약간 아차 싶은 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이게 지금 이 나이에 와가지고 제대로 읽은 소설책도 없구나. 그래서 아까 전에 남주씨 만나기 전에도 그 책방에 간 게 내가 영어로 된 소설책 보면서라도 짜증날 거면 그러면 그걸 집어치우고 그러면 한국 소설책이라도 좀 읽으면서 그쪽에 대한 좀 뭔가 라이프 스타일을 좀 바꿔보자라는 차원에서 그래가지고 자꾸 그런 거에 대한 항상 체크업을 한 것 같아요. 저 이제 습관적으로 아 지금 내가 지금 내 나이에 사는데 너무 무언가 하나에 너무 빠진 거. 그러니까 예전에 나 군대 있을 때 저 방장 아 이거 제가 이제 카투사를 나가지고 그 2인 1실을 썼었는데 그때 방장 그러니까 저의 같이 방을 쓰는 선임이 했던 얘기 중에 아직도 까먹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몰두하되 빠지지 말자인가? 하여튼 저도 좀 정확하지 갑자기 키워드가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뭔가에 대해서 되게 몰두하는 건 좋은데 그거에 너무 내가 사로잡혀 버려가지고 다른 걸 못 볼 만큼 내려가면 안 되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애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모호하기는 한데 그 말의 의미가 어떤 건지는 알 것 같은 게 약간 무언가를 내가 좋아해서든 아니면 해야 돼서든 집중을 해가지고 아니면 그게 나의 습관처럼 무언가를 하면 내가 막 빠져들어서 해야지만 뭔가 내가 개운함을 느끼는 성격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하는 거는 좋은데 그거 자체가 뭔가 다른 거를 못 보게끔 가려버리는 그거는 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뭐 비단 기술적인 측면이든 아니면 뭐 본인의 라이프스타일이든 사람 관계가 됐든 약간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항상 한 번씩은 체크업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뭐 악기 연주 이런 거 하시는 거 있어요? 악기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네. 잘은 못해도 집에 가보면 기타도 있고 드럼도 있고 뭐 키보드도 있고 다 있는데 다 정말 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 누가 해봐라 그래서 정말 잘해야 한두 곡 정도 할 수 있는 정도. 근데 그냥 뭔가 딴 거보다 악기를 좋아하는 거는 이제 음악을 좋아하고 노래하고 이런 거 다 좋아하지만 뭔가 하나를 되게 반복적으로 했을 때 반복적으로 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뭔가가 좋아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이제 한계가 있지만 똑같은 곡을 예를 들어 열심히 쳐 계속 근데 내가 개런티 되는 건 그거잖아요. 내가 이거를 최소한 몇백 번을 치면 이건 잘 칠 거야. 그걸 바라보고선 계속 치는 거야. 그러면 어느 순간 보면 당연히 처음보다는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는 게 있잖아요. 뭔가 그런 그러니까
그냥 무턱대고 그냥 내가 시간을 쏟기만 하면 어느 정도 얻어질 수 있다라는 개런티가 나는 작업들? 그런 것들이 가끔은 삶에서 좀 안정감을 줄 때 가끔 있어요. 그쵸. 나이 먹어서 이런 느낌이 저도 드는지 모르겠는데 뭔가를 여성 호르몬이 네. 많이 뭔가 해서. 되게 살면서 과거에는 내가 시간을 쏟은 만큼 그거에 대한 결과가 올 거고 뭐 결과가 만약에 만족치 않더라도 그건 나에 있어서는 최선이었다 이런 거에 대한 믿음이 항상 있었다고 생각하면 살면서 그게 어떤 자꾸 꼼수를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만 않은 건지 모르겠는데 내가 쏟은 시간만큼의 아웃풋을 정말 줄 수 있는 뭐 운동이 됐든 몇 가지 것들을 빼고 나면 그렇게 뭔가 그래 삶은 그런 거라고 나를 다시 위로할 만한 아이템들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항상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예. 요즘 즐겨 듣는 음악 같은 것들 있나요? 예를 들면 운전할 때 즐겨 듣는 음악이라든지 팟캐스트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같은 것들 뭐 즐겨 음악은 음악은 되게 특히나 차에 혼자 타고 있을 때는 같이 따라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좋아해요. 그래서 막 틀어놓고 따라 볼 수 있는 아, 랩까지는 능력이 안 되고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 되게 예. 웃긴 얘기지만 저 옛날에 그 뭐 소속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음반사에서 잠깐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무슨 일 하셨어요? 군대 가기 전에 뭐? 아니 그때 한국에서 있을 때 무슨 이렇게 가요제 같은 데를 나갔는데 그때 당시에는 되게 지금처럼 막 온라인 이럴 때가 아니니까 그쵸. 되게 어떤 한국에 있는 학교들에서 그런 무슨 축제 때 가요제를 하면 거기에 뭔가 상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뭐 굳이 말하면 이제 오디션을 보라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서 약간 형 그러면은 대학교 때 그런 가요제 나가서 상을 탔다는 이야기네요? 탔었죠 그때는. 네. 뭘로 했어? 보컬? 보컬로. 노래한 거?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와. 아직도 기억나. 지금 없어진 회사인데 세한 미디어라고. 들어본 거 같아. 네, 왜냐면 그 당시 그 되게 그 음반을 제작하는 회사였어요. 거기.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그런 매니지먼트 회사의 개념이 없었을 시절인 뭐 그런 개념보다는 이제 왜냐면 기억나는 게 그때 오디션 비슷하게 가가지고 했을 때 그때 진짜 오래된 얘기라는 게 그때 DJ DOC가 런투를 녹음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때가.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 이제 저는 항상 호기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수가 되겠다라던 게 아니라. 노래 한 곡 찾기 한 소절만. 소리인데 그래도 아 지금 무슨 곡을 하여튼 뭐 이 얘기를 끝내자면 네. 그래서 아니 끝내지 마요 노래? 보컬인데 그래도 와 어마어마하네 무슨 노래가 있지? 하여튼 뭐 나중에 오디션 뭘로 봤어요? 무슨 노래 불렀어요? 그때는 뭐 김동률 노래랑 조관우 노래 했었던 거 맞나? 그 김동률 노래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뭐가 있지? 그때 불렀던 제목이 하나 생각난다 뭐요? 그 전람회 노래였어요 그 당시 완전 옛날 거 전람회 그 건축학개론 그대 아 그 그거 말고 그대가 너무 많은이라는 되게 곡이 있었어요 그거 부르던 한 소절만 진짜? 아니 이거는 이건 오프 더 레코드로 그러면? 네 그대가 너무 많은 아픔으로 울먹일 때 나의 손을 잡아봐요 내가 두 손 잡아줄게요 나 때론 얘기하지 우리의 부푼 미래를 그게 한번 웃어봐요 내가 눈물 닦아줄게요 하여튼 이렇게 나간 노래였어요 하여튼 뭐 와. 그때 그랬어요. 좀, 아, 뭐, 관련돼가지고 몇 가지 에피소드 많아요. 그거 에피소드 재밌는 거 많아요. 근데 그때 기억이, 그때 그 되게, 네. 그, 다른 라이프, 다른 사람들 하는 게 되게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네. 그,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저도 이렇게 짧지만 되게 다양한 인생을 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네. 그러니까 그래도 이렇게 다양한 인생들을 살 때, 그 각 정점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은 느끼는 게 뭐냐면은, 그니까 그 사람들은, 그니까, 무슨 일을 하든 그러니까 성공하는 방법을 아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노래를 하든 춤을 추든 뭘 하든 간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그게 잘할 수 있는지를 알아 방법. 물론 그 정답은 같죠. 열심히 하면 되는 건데 자기를 어떻게 열심히 끌고 가 지치지 않고 끌고 갈 수 있냐에 대해서 디스플린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그걸 닦고 말하면 즐길 포인트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이걸 길게 하려면 즐길 포인트들을 찾고 미국에서 만난 형들도 뭐 음악하는 형들 뭐 형도 그렇고 막 보면은 한국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정점 있는 사람들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고 얘기 들어보면은 오 약간 아 저 사람은 이거 아니고 딴 거로도 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뭐 그냥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대단하게 바라보는 건 절대 없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좋아하는 저도, 거였었어요. 저도 춤췄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궁금해요. 그냥 뭐, 예. 근데 그때 당시에는 딴 거보다 다 기억나는 게 아직도 그래서 그 세안미디어라는 데를 한 두세 달 거기 흔히 말하는 그 마스터 클래스라고 하죠. 왜 그렇게 뭐 여러 가지 뭐 잡아주고 하는 거? 뭐 그런 것도 하면서 했던 게 뭐 가수가 되겠다기보다 그냥 그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기억에 그때 뭐 녹음실이라고 뭐 지하 2층 어디로 내려가면 막 그 스튜디오 들어가면 한쪽에 막 기타 그 있는 거기가 약간 그 뮤지션들이 뭐 그 거기 소속사뿐만 아니라 거기를 공간을 빌려가지고 레코딩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뭐 들어가 보면 안쪽에 막 그랜드 피아노 두 대 있고 드럼 세트 두세 대 또 있고 뭐 들어가는 입구에 막 기타들 쫙 있고 그냥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그냥 항상 그래서 나는 항상 다른 사이드를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보는 게 생겼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이 뭐 하는 일, 이 인더스트리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도대체 포인트는 뭔가, 그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는 뭐고 나쁘고 생각하는 포인트는 뭔가, 이제 그런 거에 항상 관심이 있어서 근데 그때도 예, 그래서 거기 있으면서도 뭐 좋은 거 안 좋은 거 많이 봤는데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그때도 뭐 그렇죠. 되게 재밌네요. 재밌었어요. 뭐 별의별 에피소드 많았어요 그 이후에도 뭐.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이렇게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꼭 형이랑은 그냥 전국 얘기만 하다가 그래서 되게 음악은 좋아요 항상. 그래서 악기나 이런 것도 뭐 막 스페셜리스트는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딸아이 키우면서도 뭐 장난감 악기들 많이 사주잖아요 애들한테. 웬만하면은 되게 진짜 악기를 사주려고 해요. 그래서 뭐 집에 보면 이제 애기 막 그 당시 이제 막 3살밖에 안 됐는데 뭐 장난감 악기 갔는데 이제 바이올린처럼 생긴 막 버튼 누르는 악기를 갖고서 하더라고요. 근데 저게 악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왜냐면 악기라는 거는 악기의 그 소리도 있지만 그 소리가 나는 원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악기는. 그래가지고 되게 조그만한 바이올린 실제 연주할 수 있는 바이올린을 사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제가 느끼는 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뭔가 그거를 결과물만 보지 말고 그 과정을 볼 수 있는 그게 교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내가 도구 뭐 이런 것도 뭔가 아웃풋도 중요하지만 그 아웃풋이 가는 과정을 이해하는 거. 그래서 뭐 그냥 그런 식의 것들을 항상 관념적으로 생각하니까 뭘 보더라도 약간 좀 그런 쪽에 관심이 더 가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되게 그 예전부터 이제 뭐 짧으면 짧고 길면은 긴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알고 지내다가 저도 형이랑 계속 이렇게 만나서 한번 얘기할 때마다 거의 몇 시간씩 전화 통화도 몇 시간씩 하니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한번 레코드 해보면 비디오로 만들면 같이 이렇게 배울 게 되게 많은 형이에요. 그래서 아니 이게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도 지금 보면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키워드들이 툭툭 튀어나와서 나중에 어느 부분은 좀 더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것들을 모르겠어요. 지금 뭐 저도 이걸 나중에 다시 봐야 내가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나도 모르는 예, 안 봐요. 나도 모르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키워드를 정리하는 것도 좋은 것 같고 이게 또 글로 쓰는 거랑 다르게 말로 하니까 그냥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적잖아요. 내가 말을 앞으로 내밀기 전까지. 그러니까 진짜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는 수준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 뭔가 더 꾸미지도 않고 뭔가 그럴싸하게 만들지도 못하고 아는 게 그냥 바로 나오고 그러니까 생각하던 것만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저도 지금 머릿속으로 더 정리되는 것도 좀 있고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이게 어떻게 제가 편집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올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 건축 뭐 BIM 뭐 컴퓨테이션 이쪽에 관심이 있으신 뭐 학생이나 실무자분들 같은 경우도 뭐 비디오 보시다가 궁금한 점들 있고 그러시면은 댓글 남겨주시거나 아니면은 페이스북이 있어요? 아니 직접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볼 때는 그 보시는 분 중에 제가 되게 좀 민감하거나 너무 개인적인 식으로 정의를 해버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거에서 그거를 들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 거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그거에 대해서 저 생각은 다릅니다라든가 그러면서 왜냐면 저도 항상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저도 제가 경험한 거에 국한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막상 이렇게 실무적으로 하다 보면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되게 좋은 얘기만 해요. 예를 들어 상대방을 만나든 클라이언트를 만나든 동종의 업계에 있는 사람을 만나도 다 잘하고 있는 얘기만 하지 좀 뭐 그런 얘기가 없거나 상대 특히나 사회생활 하다 보면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그게 굳이 그 사람을 거를 고치려고 안 한 경우도 많잖아요. 아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긴 경우가 많으니까 좀 뭔가 그런 피드백을 받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남주 씨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저도 도움이 되는 건 남주 씨도 계속 나한테 그런 코멘트 해주는 것도 항상 내가 어 그렇구나 그렇구나 지금은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그거에 대해서 반박처럼 변명처럼 얘기를 하지만 집에 가서 생각해보면 아 맞아 그랬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게. 그래서 뭐 질문이나 궁금한 사항들 있으시면은 댓글이나 신희찬이라고 페이스북을 검색하셔서 직접 뭐 질문을 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 뭐 이런저런 궁금한 사항들.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뭐 이거 쭉 들어주신 형의 그 모르겠어요. 네, 그 되게 2시간 3시간 녹화했나요? 3시간 말이지. 정도 한 것 같은데 네. 하여튼 되게 좀 중언부언했고 똑같은 얘기 반복해서 얘기한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되게 제 경험에 국한된 얘기들만 했고 그래서 뭐 당연히 뭐 얘기하는 건 얘기지만 뭐 정답을 한 거나 뭔가에 대한 답안을 드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고 그냥 제가 느꼈던 것들이고 다른 분들이 생각했을 때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 서로 간에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고 왜냐면 저도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들어야 될 얘기들도 많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그런 좀 조언을 듣고자 이런 시간을 더 즐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편협한 생각으로 앞으로의 10년을 보낼 수 있는지도 모르니까 좀 뭔가 지금 텀에서 항상 그 자기 커리어에 있어서 뭐 약간 그런 시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기 쉬운 시점들 그런 시점들에 한 번쯤은 네,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네.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 생각을 같이 나누면서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가장 많이 배우는 사람은 선생들이라고. 맞아요. 밝혀주면서 배우게 맞아요.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형도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제가 질문을 제대로 던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아마 더 스스로가 더 많이 이제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또 된 것 같기도 하네요. 아 그리고 향후에 예를 들어 지금은 뭐 그냥 흘러가듯이 얘기했는데 뭐 정말 딱 어느 한 부분 관심이 있으시던가 아니면 뭐 질문이 됐든 아니면 좀 더 좀 깊게 뭐 궁금하신 분들 뭐 모르겠어요. 그냥 뭐 비밀하고 그냥 하나로 뭉뚱그리기에는 뭐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다양하게 그런 부분들에서 뭐 비밀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뭐 테크니컬적인 이슈들도 있고 이 실무하시는 분들은 사실 여러 부분의 문제점들을 본인들이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뭐 구조적인 문제가 됐든 현실적인 문제가 됐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같이 해볼 수 있는 네,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다음번에는 뭐 네. 다음번에 형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네. 다음번에 시간이 되면 또 이렇게 모셔서 이렇게 하나 어떤 뭐 하나의 딱 키워드를 가지고서 네, 네. 그때 이야기를 그래요. 뭐 그 남주 씨 좋아하는 그 지오메트리 하나만 갖고도 한 3시간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네, 좋은 오버뷰가 됐던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